반갑습니다.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보석갤러리 카페와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둥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편집을 좀 안 하고 했더니 좀 수정이 필요해서 다시 영상 제작을 했는데요. 자, 여기 바로 여기 이 다이아몬드가 최근에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나온 다이너마이트 해변. 네, 좋네요. 진짜 폭발력이 있는 그런 말이죠. 거기에서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99%에 해당되는 아주 수준 높은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투명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 정도고요. 네, 여기 초록색이 조금 있는데 아주 멋있는 포스가 좀 남다른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유리는 아니라는 걸 느껴지죠. 네. 예사의 포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벌써 외부에서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유리나 석영질이 아니라는 걸 느낄 거예요.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 이제 요거는 현재 백화현상, 하양 백화현상이 있는데 백화현상은 산호초를 죽게 하듯이 칼슘 또는 기타 조개 껍데기 등에 많이 달라붙죠. 특징이 있습니다. 공룡 뼈화석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백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명도가 상당히 질이 좋은 이 뒷부분은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한 4-50캐럿 정도는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캐럿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385캐럿. 잠깐만요. 이거 조금 뭔가 좀 다르네요. 네, 386캐럿. 387캐럿 정도 되겠네요. 386 또는 387. 다시 한번 저울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387캐럿이 맞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387캐럿으로 정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줄어들겠지. 여기 백화현상 긁어내면 제법 많이 좀 다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긴 모양을 보면 공룡 그 이빨 같이 생겼고요. 또는 발톱, 또는 손톱, 또는 발가락, 또는 갈비뼈, 또는 여러 가지 뼈의 한 일부이거나 아니면 새끼 공룡의 이렇게 이 모양을 보면 약간 눈처럼 이 부분이 이제 눈에 해당되고 왼쪽은 이제 코, 입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가까이 보면 이렇게 보면 조금 눈덩이처럼 보이죠. 이 부분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머리 그리고 네 이렇게 뒷 거꾸로서 이렇게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룡의 특징이 뭐냐면 삼각형의 아두 스타일에서 앞뒤 뒤로 바꿔도 눈하고 코, 입은 거꾸로 봐도 머리하고 헤드를 바꿔도 희한하게 재밌게 생겼고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엉갈치 색이 그냥 봐도 나오고요. 기본 석영이나 기타 기본적인 그런 거하고는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 정말 멋있죠. 아주 기본적인 엉갈치 색깔. 예, 그리고 습해암 지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삼각형의 조직 구조와 함께 동시에 아주 미세한 리아스식 구조. 이게 이제 습해암 지대에서 나타나는 구조. 공룡 화석에서 일반적인 습해암하고 같이 어우러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다이아몬드에서 현미경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야, 멋있습니다. 완전. 자, 요거하고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잠시 요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기존 3월 4일날 나온 하이트 다이아몬드고요. 1630캐럿입니다. 아주 찹쌀떡처럼 그런 뭐 찹쌀모체처럼 보이죠. 요거는 이제 공룡의 표비, 예, 소위 갑 파충류의 기본적인 스킨 조직 구조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형태고요. 예, 이런 형태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마치 석유가 흐르듯이 자르르 흐르는 느낌이 보이죠.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좀 더 투명도가 높은 것이 왼쪽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질이 우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급이 92% 정도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99% 정도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쪽 왼쪽 부분이 금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참 아쉽게 많이 커팅을 하면 날 것 같고요. 요 뒷부분 이 부분이 한 4, 50캐럿이 상당히 질이 좋은 게 하나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387캐럿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좀 질이 좋은 건 요 정도라서 요거는 이제 커팅을 아예 요 부분만 걷어서 그대로 예, 통으로 커팅을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빨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빨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새끼 공룡으로 조금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손톱 발톱이라고도 발톱이 이제 탄소 유기물 치환이 돼서 다이아몬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점을 다 고려해서 하여튼 저희는 결론을 내립니다. 공룡이 원소소가 돼서 다이아몬드로 되는 것에 대한 이제 크리스탈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당연히 일치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나노 광학 현미경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예, 현재 일단 또 보석 감별기 테스트를 한번 해드려야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 두 단, 어유 세 단까지 와우 쭉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상당히 올래 와 이거는 대단하네요. 예, 와우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올라가고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두 단계에서 만일에 되면 이게 지금 민감한 게 아니고 아주 더딘 거라 구리 거기 때문에 탄소방도 달라서 만일 여기서 2단계에서 다이아몬드 10이 넘으면 100% 다이아몬드니까 혹시라도 한번 해보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의심하는 분들을 또 위해서 오 야 이 정도면 뭐 끝이죠. 말할 필요가 없는 두 마리 필요 없는 거죠. 한번 더 와 2단계 아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네요. 말이 필요 없고 한번 요쪽에도 한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다이아몬드 같네요. 요거는 자 그래서 2단계에서 야 말이 필요 어이구 이건 진짜 말이 필요 없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단계에서 분명히 아까 했거든요. 한 번 더 해보고 자, 마치겠습니다. 진짜 말이 필요 없는 녀석인데 이거 그쵸? 야 이거는 뭐 여기서 처음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2단계에서 다이아몬드 나오는 건 처음이죠. 지난번 요거 빼고 요것도 다이아몬드 2단계에서 다 이게 나왔는데 예, 요게 이렇게 나왔죠. 이제 요거랑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도 일치가 된다. 요것도 그렇죠. 1630캐럿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등급이 되겠네요. 387캐럿짜리로서 이제 왕자리를 나타나겠습니다. 최초의 크리스탈은 아주 중요한 거죠. 역사적인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파이어 테스트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그냥 미르니까 그냥 이렇게 분필처럼 얘가 나가요. 요거는 이제 인조 사파이어인데 우리가 천연 사파이어도 동시에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될 건 없으니까 요거는 9.2예요. 모조 사파이어 큐빅시 이런 것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7이에요. 요거는 0.2가 더 높아서 천연보다 0.2 9.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없죠. 사파이어 테스트 없습니다. 그냥 묻었을 뿐이지 예,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참 멋있네요. 이런 식의 야 어떻게 투명한데 이렇게 은갈치 마치 야 어떻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원석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다이아몬드 카페 오시면 이제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의 최초의 다이아몬드 투명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보면서 감탄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387캐럿을 소개합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 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